앞으로 5년째지 한번 볼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케모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수줍은 승채씨와 함께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새 인트로가 참 귀여워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 먹을수록 귀여워지는 승채씨입니다. 승채씨도 이 리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2011년쯤 되지 않았나 승채씨도? 10년, 11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리뷰 시작한 게 2009년이거든요, 저는. 근데 승재 씨가 저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있다 합류하지 않았어요. 11년, 12년? 맞네요. 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네요. 네. 그 동우 씨 전에. 네, 동우 씨 하시고. 저 전에 네. 동우 씨 네, 전임자. 그 거기서 이제 바톤 터치 받으셔가지고 승재 씨가 네. 넘어온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09년부터 9, 10, 1, 2, 3, 4, 5, 6, 7 제가 지금 리뷰 9년 차거든요. 그리고 승재 씨 7년 차 거의. 7년차 정도 생각해요. 6년차, 7년차 소름. 네. 소름. 나이도 많이 먹어. 우리 다 20대 때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네. 그렇죠. 맞네. 네, 30대 중반을 향해, 30대 중반을 뚫고 네, 40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 몸 건강히 오래오래 같이 하도록 하시죠. 네. 네. 네, 승재 씨가 나이가 먹을수록, 날이 갈수록 귀여워져서 몇 년차나 됐나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저도 생각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그렇지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귀여운 중년 베이시스트로 곱게 늙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여워요. 네. 네. 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베이시스트 오현 앞으로 재즈 5입니다. 219만 9천 원으로 기존에 앞으로 4현보다 4현 재즈보다 15만 원 가격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엘더바디의 슬림 씨 우드 메이플렉 그리고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지판 선택 가능하고요. 팬더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스타일 키 테이퍼드 샤프트 이거는 기존의 샤프트하고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없죠. 네, 신세틱 본 인조 원래 본넛이었는데 합성 본넛이었는데 앞으로에서는 천연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전부 프렛에서 내로우 톨 프렛으로 바뀌었는데 승채 씨가 이 내로우 톨 프렛의 연주감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계세요 지금.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었는데 이제 17 앞으로에서는 V 무드 스플릿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으로 바뀌었고요. 투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5 스트링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탑로드 다 되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장을 한번 재볼까요? 117.5였거든요, 세이브가? 119. 와우, 거의 120이 네, 거의 120에 육박하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네. 무겁다고 느껴졌는데 저는 너무 많이 써놨다. 다시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네, 가드 포함 42. 42. 돌리. 87로 봐야 되겠습니다. 87. 87. 네, 42, 87. 문제 무게. 119, 42. 디로리로리. 무게 써놓으셨죠? 네. 5현치고 가볍다라는 망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조금, 아 그래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오 4.46이요? 전 4.14. 제가 4.4 정도 썼다고 저 낮췄는데 다시 들어보고 저는 제가 더 가깝습니다. 저는 1.1 차이 납니다. 야! 승재 씨 2.1 차이 나고요. 전 1.1 차이 나요. 내리길 야! 잘했구나. 야! 4.25예요. 이게 뭐라고? 아 근데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50g밖에 차이가 안 나요. 4현이랑 5현이랑 우와. 4현이 진짜 무거웠던 거예요. 4.20 조금 무겁네요. 네, 5현이 그러면. 4.25 그렇습니다. 그 묵직하면서 나오는 또 좋은 중화음이 있으니까 네, 그 뭐 근데 목재 건조 상태에 따라서 같은 모델이라도 무게 차이는 좀 나니까 그 그죠. 부분 감안하시고요. 네, 저희가 그 연말 왕중왕전 때 이제 네. 2년 동안 무게랑 전장이랑 뒷둘레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PDF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사이트에 제재되어 있나요? 네, 사이트에 모두가 그냥 공유할 수 네,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와우 네. 그 엄청난 정보인데?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그러려고 저희가 만든 거니까 우와 짱이다 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와. 싸우니까 막 몇백 대그 그러게요. 스펙들이 쫙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그죠. 정보잖아요. 그걸 누가 실측한 정보로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장은 사실 어마어마하다. 여기다 재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나봐야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보는 거, 뭐 밑에 뭐 괴는 거뭐 해가지고 차이 나봐야 0.5에서 1cm 차이일 텐데, 무게는 사실 이게 워낙에 실측 정보가 잘안 나오는 이유도 무게가, 그게 같은 모델이라도 무게 차이가 그죠. 크게는 0.5kg 이상도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트 다운받아서 보실 때도 감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트상에서 계속 무료 배포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퍼가시고 마음껏 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화장도 높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사운드 들어볼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자, 다 올리고 해볼게요. 낮줄. 픽업이요. 밸런스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자, 뒤에 픽업이요. 톤 깎고 네,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슬랩톤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려서 해보면은 나 좋네요. 와. 쫄깃쫄깃하면서도 밸런스 좋고요. 이제 5현 슬랩. 네, 5현 밸런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저 하이 프렛에서 코드 플레이로 피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입니다. 역시 훌륭한 톤과 피치 밸런스 가지고 있고요. 마음에 들겠죠, 또 당연히. 좋아. 지금 악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아이, 그만 좀 팬더, 진짜 팬더만 보면 좀 이것도 병이야, 병. 네. 계속 그못 사고 있어요. 더 좋은 게 나올까 봐. 평생 못 산다. 평생 못 사. 그냥 그러다가 중간에 언젠가 내 상황과 악기의 그 출시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과감하게 딱 사고, 내 악기가 제일 좋다, 이거만한 게 없다, 이러고 믿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사실 TRB가 그래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악기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TRB가 되게 일단 좋아요. 맞춰서 딱 샀으면 그다음부터 믿어 의심치 않고 내 악기 좋다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승채 씨, 저기 이것도 MR에다가 네. 네, 묻혀서 듣고 돌아오도록. 조금 달달하게. 네, 하겠습니다. 뿅!
걸쳐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아주 좋은 밸런스로 믹싱을 한 것 같은 사운드로 잘 묻어 나옵니다. 네, 바로 승재 씨부터. 아, 승재 씨 한 줄평 저기 시청자 한 줄평 네, 하나 드리시고요.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빅 마운테인님. 네, 빅 마운틴. 막 너무 막 글이 길어서 두 개 쓰셔가지고 내용이 네네. 길어서 네 거기 두 번째 거 보면 손끝으로 잡으면 전류가 통화. 네, 저희가 그때 정전기 때문에 아 네네네 빡 튈 때 아, 이제 네. 그거 리뷰 도와주셨는데 거기에 도와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줄평은 얘기가 기니까 한 줄평 네. 바로 알려드리면 어디 가서 소개팅 시켜주고 아 소개팅 시켜주기 좋은 아는 형. 그게 기타에 대한 리뷰라고요? 네. 기타에 대한 한 줄평이라고요? 네, 어디 가서 소개팅 좋은 아는 형 시켜주기 좋은 아는 형. 아 그래요? 네. 그 기타가 네. 뭐였죠? 비포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네. 예, 특이하면서도 디테일한 한 줄평이네요. 네. 빅 마운테인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2017년에 이거와 대항할 만한 음악은 뭘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네. 네, 저는 뭔가 닉네임을 붙여주고 싶네요. 슈퍼밸런스 아프로 5. 네. 피치도 그렇고요. 오연도 그렇고. 네. 그렇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전 아무래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다. 네. 네, 몇 대? 몇? 9점. 9점. 네, JUM 9점이요. 네, 18점입니다. 이상한 짓을 9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9점. 이거 네. 이상한 짓인가요? 네. 아, 아닙니다. 저 요새 좀 이상해진 건가요? 네, 마음껏 하세요. 네. 네. 승재 씨가 참 정말 리뷰 뭐 연주하시느라 정신 없어서 멘트 하는 거를 되게 버거워했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네요 정말. 네. 네. 앞으로도 무럭무럭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앞으로 5현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스탠다드가 바뀐 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디럭스가 바뀐 게 엘리트죠. 엘리트. 네,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엘리트 재즈 베이스 5현. 이거는 할인 적용되기 전에 소비자가는 35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20% 오프가 되니까 실판매가 280이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높죠. 지금 저희가 지금만 이 앞으로 재즈 베이스 5현보다 약 60만 원이 더 비싼 엘리트 재즈 베이스 5현 얼마나 좋길래 그런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